오늘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수상행위를 차지했습니다.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약속 드린 게 있습니다. 노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탑 사는 문장 좀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 약속을 이렇게 했습니다. 수출을 잘해주시면은 금탑 사는 문장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했는데 기억합니다. 예, 올해는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. 그래서 올해 금탑을 드리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꼭 금탑 훈장이 나올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을 배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. 저는 뭐 반도체 산업은 여기 계신 분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이렇게 드리기에는 좀 뭐합니다만은 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그 반도체 산업이 창조 경제다 맞습니다. 근데 창조 경제가 되려 그러면은 우선 성장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되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신수형 사업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.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 못하는 창조 반도체 산업은 창조 경제라고 주장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 이 두 가지 부분에 우리 반도체 산업이 보다 많이 힘을 모으고 또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뭐 우리 메모리 소자 쪽은 세계적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.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갈라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죠. 우리 우선 그동안에 이 분야 취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설계하는 그런 쪽이 약하다. 그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니 고급 인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파운드리 업체들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. 또 그렇다 치더라도 장비 어떻게 할 거냐. 우리 장비 국산화율은 그동안 많이 나아졌습니다만은 아직 50% 못 미치잖아요.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. 사실 장비는 개발한 업체는 써달라고 그러고 반도체 장비를 쓰는 업체는 네가 성능을 입증해봐라. 네가 다른 데 납품해보면은 써주겠다. 참 서로 안에 리스크가 많잖아요.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조화할 것이냐. 이거야말로 우리 반도체 업계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찾아내야 됩니다. 정부가 이거는 쓰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거야말로 너무나 잘 아는 반도체 업계에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. 그렇게 해주고 정부는 그게 필요한 우리 중견 중소기업들 R&D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겠죠. 또 그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 드려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.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되겠다. 이거는 업계도 같이 해야 되고 정부도 같이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전히 우리가 어려운 부분 소재 부분 이건 그래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 부분도 우리가 잘 나간다 그러면 우선 소재 부분은 먼저 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 최근에 나온 이야기 이제 10나노급 이하 미세공정 한계를 보이면서 450mm 대형 웨이프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술 또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선점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 반도체가 오늘만 볼 게 아니라 내일 모레 미래를 본다 그러면은 이 분야에 투자를 지속해야 될 것이고 정부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산학연이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우리 반도체 산업이 과거에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했지 않습니까? 삼성의 이병철 회장께서 반도체 산업 한다 그랬을 때 삼성전자에 계신 분들이 다 반대했다는 거 다 정말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? 거의 정말 다른 나라 제가 신문에 보니까 그 미국 가서 그 반도체 그 공정 연수할 때 정말 그 눈물겨운 이야기들 들었습니다. 또 보았고 그런 정신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다시 한번 살려본다 그러면 우리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계속 밝을 것이다. 저 환경에 기고를 했습니다. 우리 이 시대에 다시 이병철 회장, 정재용 회장 그런 분들의 어떤 기업가 정신, 도전 정신 오늘 영어로 보니까 챌린지, 패션, 체인지라 되어 있습니다. 정말
이 시대 우리 반도체 업계가 해야 될 일을 정말 잘 표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정부는 반도체 업계가 이제 세계적인 산업이 되었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업계 스스로 정말 생태계를 잘 조성해서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정부도 그러한 민간의 협력을 뒷받침하는 측면에서 보다 더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다시 한번 제 6회 반도체의 날 축하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반도체 산업인 또 학계 정부가 우리 내일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 뜻을 모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또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사업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운을 많이 가시기를 기운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